그리고 순간이동 상태, 그러니까 궁을 쓴 상태에서 순간이동을 못 쓰게 하는 그런 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녹턴이 또 이제 럼블 녹턴 하면은 궁극기가 조금 멀리서 약간 같이 호응이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엘이 보고 아랫바위계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만 봐서는 사실 바텀 주도권이 RNG가 갖고 반쪽! 네. 우와 샤오 잔멸 썼고요. 네. 미드! 카인 솔킬 났습니다. 미드 쪽에서는 아, 이게 대형 사고가 났네요. 위에서 예. 녹턴이 딜교 진짜 야무지게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건 많이 맞아서 그렇다고 봐야 됐지. 어,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선수하면? 와, 딱 와, 3레벨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잘 들어갔네요. 와, 진짜 중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좀 상받는 정글 선수를 네. 하고 이 선수가 뒤로 플래시를 쓰는 걸 본 적이 알았지게. 없어요. 미치겠죠. 예. 어, 일단 전멸을 터치시켰고요. 아. 네. 네. 어? 설마 윙이가 와서? 자, 여기서 스킬 오! 그 다음에? 자 헬프텔 녹턴이 와서 뭔가 해줄 수 있나요? 플래시 넣었거든요. 네. 자 크라잉을 최대한 장점이 있다 왔고요. 네. 뒤에 지금 산타스도 커버를... 오고 있습니다. 보스가 최대한 커버해주면서 산타스 들어왔고요. 들어가고 그래서 요에도 나름 반격은 했죠. 그러게요. 탑 주도권을 활용해서 이거는 네. 여기서 한 명 오 조금 아, 더 욕심을 아 네 어, 일단 속박 사일러스가 네. 사일러스 와요. 사일러스 와요. 이거 한 명 더 산타스 위험! 모르가나 속박이 엄청 잘 예. 들어가네요. 민기 총만 건드려도! 예. 앞에가 있고. 예. 자, 웨이 계속 쫓아옵니다. 큐를 바로. 네. 어, 일단 민 들어왔고요. 네. 너 알리사가 꽂았고. 다음에. 다음에. 아, 뜨거... 어이구, 아라나 죽었습니다. 자, 이게 머리에 썼는데 죽었어요. 참, 생각해보면 이론상 되게 당연하지만 생각 그 차에 지키지. 아... 오, 반응 와, 또 반응. 예. 웨이 또 와요, 웨이 네, 또 와! 네, 예, 무만한 웨이가 있어요, 또 와. 저한테 썼습니다. 산타스! 전멸이 없기 때문에 아우, 이거 예, 네. 기다렸다가 약간 예측으로 쓴 것 같아요. 어? 네. 한번 뽑았... 아이고, 혼자서는... 누구 올 사람 없죠? 게임 가요. 그러니까 이미 네. 갔거든요,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돌려야 돼요, 맛을. 예. 정말 많이 어, 갔어요. 그래서 너, 그래서 궁극기로 한번 이런 거라 2대1인데! 크라인 깊다! 그렇죠, 크라인은 조금 깊다. 무리했죠? 네. 이거는 본드라 퍼프 꽂고 이건 잡아 이거 그렇죠. 그렇지. 오 그래도 한 명 와 크라인이 와 진짜 뭐 코치 입장에서 드림이죠. 오 이거 봅니다. 어 예 예. 동국기 전멸 때문에 그래서 네네 또 카이사 잡았죠. 네, 갈라 잡고 레오나는 전멸이 있긴 하거든요. 예 조금 더 욕심은 나는데 와 이걸 꽂고 웨이가 누리고 있나요? 웨이가 누리고 있어 옆에서 아 요렇게 요걸 모르가나가 네, 지입각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거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네. 지금? 지금 이각을 본 것 같아서 네. 일단 그래서 완벽하게 펼쳤고 근데 이 다음에 크라잉 온다! 잡기라도 해야 되고 네! 사일러스가 과연 활약을 얼마나 할지 멀티킬 얼마나 졸라 그래서 이거 UAL을 다 잡으면 4명한테 네 하나! 잡고, 이거 잡아야죠 예. 그래도 크라잉도 답을 또 크라잉 건드리고 크라잉 죽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고 민까지 잡고 네. 그 다음에! 아 끝까지 싸워요! 오! 이거 UAL! 7대7! 갑자기 올라가죠, 이거요? 그렇죠! 또 돌아와요, 게임이? 그렇습니다! 싹 잡았습니다! 네, 노맨즈도 돌아오고, 네. 로딕도 살아나고 3-1-4 내면은 없던 정신도 나죠, 이거! 대부분을 좀 많이 플레이하긴 했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제 RNG 상대로 끌려다닌 팀들은 저런 어? 플레이를 못하고 졌는데 네. 일단 미니언 클리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네. 부드럽게 바로 이제 진압 들어갑니다. 안 따라보는 게 맞긴 맞아요. 해볼만한 건 맞는데 예. 아까보다 아, 실만 따라가지 어, 이거 일단 사이러스 노턴 공급기 아까 뺏었죠? 와, 와. 또 연달아 실점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텀 포탑이라도 가져가야 이거. 돼 싶어서 바텀 쪽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이거 오, 노맨즈는 살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전멸은 없고요. 그래서 노맨즈 살짝 드리블하면서 네. 웨이. 웨이 잘 드리라고요. 데리고 그 생각으로 좀 안 빠지면서 드리블하고 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어, 지금 드래곤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금 누가 예. 진입각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밍 선수 포지션 너무 좋고요. 예. 또 알리곰. 네. 어떻게 달고 나? 들어갑니다. 자, 갈라 진입. 어, 그러면서 카이사가 살짝 드리블을 했고 일단 자야가 네. 프리딜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살아요. 자야가 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기가 아, 킬이 안 됩니다. 프리딜은 나왔는데 오, 전격으로 크라잉. 크라잉. 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림이 좀 예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먼저 열자. 맞습니다. RNG도 아까처럼 그렇게 좀 실수에 의해서 어 근데 바로 치네요. 예. 바로 딜이 엄청 잘 나온 타이밍이거든요. 네. 카이사 아이템도 잘 나왔고 예. 이게 그래서 체크해야죠. 예, 들어야 되는데 예. 무서워요. 아, 예. 뚫어야 되는데. 예. 아, 무서워요. 그만. 예, 무섭죠. 예. 무서워서. 와, 그러면, 그리고 또 또 진입. 크라잉이 또. 알리. 알리 뒤로 막아요. 그냥 뒤로. 예. 그리고 알리 죽여요. 오고 뒤로 오고. 샤오가 빅토리를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죠. 네.
소통하면서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렇죠. 오! 네, 그럼 잡았고요. 잘 벌고요. 네. 끌어들이면서 아, 이제는 이어지는 거. 네. 카이팅을 잘하고 네. 있긴 한데 넘어 최대한 잘하고 있어요. 잘 들었고요. 그래서 유호의 카이팅을 잘하긴 했어요. 방금 그렇죠. 밑까지 잡아주면 침착하게 잡을 거 잡고 잡고 오, 한 명이 텔루! 텔루와! 왜? 사이언스 궁이었거든요? 예! 빠져야죠. 제일 열받습니다. 아, 요거! 이게 UOL의 한타력이다? 예.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침착하게 한타하는 팀이거든요? 조금 쉽게 자약공기를 뺀 거고 저거 저거 썼네요. 조금 돌리는 그림이죠? 예, 산타트 궁 썼고! 죽었고요! 서로 전멸들이 아주 화려하게 막 쓰여지고 있고 예. 드래곤 쪽 기반해가지고 미드 쪽 한번 치고 나갔다가 그냥 열려서 죽었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지금 하나씩 예. 이코나이가 이코 너무 좋아. 저분데 네. 세 명. 이 다음에 타이거 타이거. 아 그리고 오히려 전멸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모르가나가 전멸 쓰면서 커버해주고 블랙실 타임 너무 좋았고요. 예. 어? 그 다음에 로딕 어, 로딕 어, 로딕 로데스형 아래쪽 좌우 킬러 맞습니다. 또 폭발. 이거 위치가 안 좋아서 이건 예 이런 바로 그냥 진격해볼만하죠 예. 일단. 오! 와! 로맨틱! 자, RNG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전에 좀 빨려 들어가서 진한타를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좀 기다리면서 오, 이거 그래도 또 들어와요! 로맨틱! 또! 샤워! 이거 카나미 매번 똑같아! 자, 모르가나 쪽을 많이 긁어 놓는데 로맨틱 아웃! 자야!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2대2 교환! 현재는! 살 사람은 살아야 네, 되는데 라이노 다 살았습니다. 네. RNG 와 누가 아, 살고 죽을진 RNG가 정하죠. 네. 그래서 가면 네. 네. 에이스 났고 네. RNG 네. 그 오브젝트 타이밍으로 좀 싸울 줄 알았는데 바로 RNG가 네, 그냥 네. 네. 또 이번에도 노멘스 선수가 혼자 있다가 좀 안 좋게 불리면서 아, 네. 그런 식으로 또 한타를 RNG가 이겼습니다. 자, 이거 각을 받겠죠. 자, 쌍둥이 타워 까지 깨면서 RNG 30번 안쪽으로 또다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GG 정리해보겠습니다. 진로는 앉았죠 이 정도면? 오. 네, 할만했다. 잘 오. 때렸죠? 예. 그러니까 돈 차이치고 되게 잘 싸운 거예요. 지금 돈이 저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야 이거 맞아 그래프 길이가 별채 안 나네요 정말. 그렇죠. 누가 이거 그냥 딜 그래프만 봐서는 누가 이긴지 잘 모를 정도로 예. 잘 때리긴 했으나 거기서 끝이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킬까지 연결되는 거는 그래서 많지 않았고 아 POG가 나오네요 바로 라인 아우 카인 선수 이렇게 자국 리그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포지션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아닌데 이렇게 MSI와 자신감을 찾은 걸 보면은 혹시 이런 리그가 이 신입 선수들의 약간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핵심이겠죠. 결국 이 선수들은 RNG 선수들 대부분이 뭔가 발전하는 게 확확 보이거든요. 맞죠. 플레이오프 단계 때도 그런 게 보였었던 예. 거니까 우승에도 크라인과 걸러가 그렇게 잘할줄 몰랐죠 저는. 근데 RNG가 이번 MSI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약간 이런 거 같아요. 포지션 네. 쪽에서 오케이. 대부분이